안녕 살포. 안녕하세요. 메디컬 보이스의 이름과 의사 코라넬리우스 성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골방에서 벗어나 이 피아노와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디컬 보이스를 구독해주시는 700만 매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 코르넬리우스 송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가 어느덧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움을 주신 7천만 구독자의 신동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여러 보컬코치 선생님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방문해주셔서 오늘은 좀 보컬코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보컬로지라는 책에 그런 노하우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을 정리한 챕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챕터들이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번 시간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실 대부분은 가르치시면서 아마 몸으로 느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스킬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해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두 그룹의 한 그룹은 말로만 어떤 일을 설명해주고 한 그룹은 직접 몸으로 해보겠습니다. 1년 후에 두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직접 몸으로 했던 그룹이 훨씬 더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몸으로 하는 일들은 그 일을 할 때 다른 걸 하면서 하는 것보다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같은 것도 뭐 운전 같은 걸 하면서 다른 일에 정신을 뺏기면서 하는 것보다 그 스케일 할 때 감각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스케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잘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레슨 중간에 스케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중간에 계속 말로 지시하는 것은 그런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실험도 있는데 이제 왼쪽 오른쪽 균형을 잡으면서 이제 스키를 타는 그런 스키 게임을 여러 사람들에게 시켜봤습니다. 한 그룹에는 계속 스키를 타는 중간에 왼쪽으로 균형 잡으세요, 오른쪽에 무게중심 잡으세요, 다시 왼쪽으로 무게중심 잡으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고, 한 그룹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어느 발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는지를 직접 깨우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지시를 안 한 그룹이 훨씬 더 배우는 게 빨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몸으로 하는 것들은 이 몸의 메카닉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 그 결과에 집중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할 때 한 그룹은 라켓과 공의 컨택트에 집중을 하게 했고 한 그룹은 공이 날아가는 궤적에 집중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이 날아가는 궤적에 집중을 한 그룹이 훨씬 더 배우는 게 빨랐다고 하네요. 이걸 노래에 적용을 하면 후드를 내리고 올려라 이것보다는 후드를 내리는 소리 그리고 후드를 올린 소리 그런 결과물에 집중을 하는 게 학생들이 훨씬 더 빨리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것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티모시 골웨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경기를 하다가 이제 코트를 바꿀 때 상대편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포핸드를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 선수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포핸드를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 자체보다는 그 자신의 이제 포핸드 메카닉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생에게 지시를 하실 때 혀를 좀 더 들어라, 연구개를 더 들어라, 아니면 TA를 더 강화해봐라, 흉성을 더 강화해봐라 그러는 것보다는 소리가 어땠냐, 느낌이 더 좋았냐, 그 소리를 내기가 더 쉬웠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물에 집중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피치 못하게 좀 그런 걸 지시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넓게 벌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을 오므려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보다는 학생에게 손으로 이렇게 볼을 잡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혀를 들어라, 뭐 연구개를 들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소리를 좀 더 위로 보내라, 소리를 뒤로 돌려라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안타깝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표현들은 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구조물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관계없는 구조물까지 끌어들임으로써 오히려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의 소리가 너무 딱딱해서 비강의 소리를 약간 첨부해주고 싶어서 소리를 좀 더 위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학생의 후두까지 딸려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즉 정리를 하면 학생이 이제 몸의 메카닉보다는 본인이 받는 이제 느낌에 집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느낌을 물어보는 것도 이런 스케일, 발성 훈련을 하는 중간이 아니라 끝나고서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해야 학생이 더 잘 배운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이제 스케일이 끝나고서 3초 이상 텀을 두고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학생이 더 잘 배웠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에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명확한 골을 만들어주고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라,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책에서는 그 학생이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학생의 동기부여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으로 하나,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레슨의 긍정적인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성대의 근육들을 담당하는 신경들은 미주신경으로부터 갈라져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미주신경은 감정과 관련해서 심장을 더 뛰게 하거나 소화가 더 안 되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신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떨리게 되죠. 그것은 레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너무 혼내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제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학생들이 레슨에서 그 목표하는 목소리를 찾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연구 결과일 뿐이고 학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잠깐만요. 뭐?